되고 있는 건가? 와. 와, 나도 개인 라이브를 하는구나. 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안녕.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우와. 저 혼자 라이브 처음 해봐요. 와우. 오, 지금 진짜 다양한 국가에서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인사를 해주시네요. 안녕, 쬐호. 자, 지금 351명이 시청을 해주시고 있는데, 제가 볼땐 1000명이 금방 될것 같거든요. 1000명이 되면 바로 인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와와와와와! 쫑쫑쫑. 여러분, 저 얼굴 괜찮나요? 으흠. 사랑해. 제호호 에이. 오. 칠레 팬 여러분들이 또 들어와주셨네요. 오, 아, 근데 지금 좀 많이 신기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여기는 미국 호텔 방이고요. 내 방. 오, 지금 벌써 744명. 와. 오! 와우. 벌써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 호비예요. 제가, 와, 진짜 역사적이네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V앱 이렇게 개인 라이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브이라이브 방송을 한지 저희가 꽤 많이 됐는데, 그동안 한 번도 개인 라이브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뭐, 홈온 더 스트리트 그런 거 제외하고는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 어, 브이, I love you, yeah! 그래서 여러분, 저 사실 지금 여기가 현지 시간이 오후 8시 33분이에요. 11월 16일 오후 8시 33분. 사실 제가 지금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려고요. 오늘 매니저 형님께서 맛있는 밥을 또 사다 주셨어요. 와우! 요 근래 계속 한식 먹는 것 같아. 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뭐 먹는지 궁금하신가요? 깜짝 놀라실 텐데. 네, 나도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고추기름이 정말 둥둥둥둥 떠있네. 이게 생각보다 LA가 한국 음식을 정말 잘해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순두부찌개를 먹었었는데, 진짜, 이거는 한국 맛이다 싶었죠?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뽀뽀뽀뽀 뽀뽀뽀뽀. 한식 좋아요. 한식이 최고. 와우. 뭐냐, 또 한식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회사 부사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방탄 멤버들은 어찌나 한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식을 진짜 좋아해요. 한식을 진짜 좋아하다 보니까 해외 투어 나가면 항상 그런 이제 케이터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케이터링이 한식은 진짜 꼭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는 한식으로 준비를 해주세요. 회사에서 저희의 그런 입맛을 잘 알아주고. 그래서 정말 해외 나가도 한식의 맛을 잘 느낄 수 있어요. 올라. 지금 한국은 몇 시인가요? 한국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 오, 1시 36분이네요. 그러면 점심시간. 밥을 먹을 때이네. 재밌는데? 선생님 다시 시간 맞춰놓고. 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케줄 끝나고, 뭔가, 제가 라이브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 라이브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또 이렇게 라이브를 켰어요. 사실, 막 오늘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과 진짜 제가 이런 거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멤버들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것도 제가 질문을 답변해드리고요. 뭐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 스케줄을 하고 왔어요. 제가 미국 오자마자 굉장히 멋있는 스케줄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제가 항상 유튜브를 정말 자주 보거든요. V앱도 자주 보고. 근데 이렇게 모니터링을 자주 하는데, 그런 제가 모니터 하던 그런 프로그램 쇼를 제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어우, 정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보고 싶었던 그런 쇼 프로그램 MC들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제임스 코든이랑 지금 지미 키멜 쇼를 녹화를 했는데, 아우, 진짜 새로운 경험. 깜짝 놀랐어요. 기분 어때? 저요? 사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물론 이렇게 실감은 나지만, 이게, 뭐랄까, 제가 이렇게 모든 스케줄을 마치고 나서 한국에 돌아가서 제가 했던 영상들과 이런 것들을 쭉 모니터를 했을 때 뭔가 크게 더, 와, 내가 진짜 이런 멋진 무대들과 이런 멋진 쇼 프로그램을 했었구나 라고 실감이 진짜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느껴지지만 그때 정말 크게 더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 뺐어요? 저? 저. 살 빠졌나요? 사실 요즘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이 더찐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Your mixtape. 아, mixtape. 믹스테이 이야기는 여러분 차차 하죠. 밥 먹다가 찰것 같아요. 믹스테이 이야기하면. 믹스테이요? 여튼 뭐. 정말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믹스테이프는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언제 나올지는 이렇게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진짜. 사실 결과물이 좋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랄까, 이렇게 곡의 최종적으로 마스터링이 되고, 그리고 대충 이렇게 트랙이 잡혔을 때, 그럴 때뭐 나오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니죠. 근데 아직 이게 뭐랄까, 트랙이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작업해놓은 곡들을 많은데, 이 트랙 셀렉을 해야 되는데, 참이 과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곡을 넣고, 어떤 스타일의 그 앨범을, 사실 이제 믹스테이프도 믹스테이프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게, 정말 혼을 담아서 만들기 때문에 정말 앨범 작업하듯이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앨범으로 저는 또 치고 싶어요, 이 믹스테이프를. 그래서 뭔가 진짜 이 셀렉 작업이 너무나도 힘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앨범 퀄리티로 만들다 보니까 진짜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또 브라질에 계시는 팬 여러분들이 또 헬로우 해주시네요. 저희가 이제 또 월드 투어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많은 여러 나라에서 이제 공연하는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제 이제 개인 무대가 있었는데 마마 무대를 했었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막 보고 보다가 브라질에서 한 저의 영상을 봤는데, 어우, 팬 여러분들이 떼창을,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와우. 정말 소름 돋았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아, 신기하다. 벌써 지금 제가 아까 1000명 들어오면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몇명 들어왔는지 아세요? 지금 몇명 들어와서 보고 있냐면 지금 26만 5천 명이 보고 있습니다. 야, 진짜 세상이 신기해요. 버튼 하나 누르면 이렇게 전 세계가 소통할 수 있는 이 공간으로 맞춰진다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 접힌 거 귀엽다고요? 제가 한 위험하시죠? 네, 여러분,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입니다. 미국 아닌 것 같죠? 미국이에요. 사실 지금 저도 너무 많은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한인 그 타운이 또 있잖아요. 아주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여기가 미국인가 한국인가 싶기도 해요. 네. 아, 여러분, 곧 수능이네요, 여러분. 수능 파이팅! 호비의 기운을 드린다! 호비의 기운 받아라! 댄스? 춤이요? 근데 진짜 지금, 이게 호텔 방이, 여러분, 호텔 방이요? 진짜 넓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호텔 너무 넓어, 진짜.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여기 쫙 펼쳐져 있어요. 막 뛰어다닐 수 있어, 뛰어다닐 수 있어. 이거 바로 홈런 스트리 해도 될것 같아요. 밥 먹다가 뭔 일이지? 여러분. 밥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배가 아프네요. 마이크 드랍 리믹스. 그렇죠, 마이크 드랍 리믹스가 오늘 일어났을 때딱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티저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애 또, 친구 와도 에어키가 또, 어? 폭풍 연기를 해줬어요. 정확히 따라할 수가 돼. 멋있더라고. 한번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같이 이거 찌개 한 사발 드링킹 해줘야 되는데. Do you want 찌개? 에어키? 호비 공항 출국 패션 너무 멋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 요즘 되게 옷이 좋아요. 아, 뭐랄까 그냥 옷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원래도 옛날부터 춤출 때 물론 이제 춤이 진짜 춤을 출 때는 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호본더 스트리트에서 말한 적이 있지만 어떤 춤을 추냐에 따라 어떤 느낌이 나오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약간 그게 이어서 약간 이 옷이 참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 제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제가 행동하는 게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 옷이 좋습니다. 스타일도 그냥 귀여우면서도 되게 큐티한 이티 귀엽죠 여러분? 와 이러고 있는 거죠. 오, 멕시코 아미 빠밤. 오, 재팬. 재팬와 난지 남분 데스까? 미혼와 지금 진짜 많은 팬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 와우, 뭐 캐나다, 와우, 멕시코, 진짜 이 지구 반대편까지 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아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와우 필리핀스 러시아 오 아르헨티나 남미 쪽에 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댓글을 달아주네요. 오스트레일리아 와우 우리 유럽 팬 여러분들 유럽 꼭 갈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꼭 갈 거예요. 이거 매워. 아, 왜 맵냐? 이거 다, 봐. 일단 내 지금 음식이 지금 좀 다 빨개요. 응?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이 음식을 딱 보면 충격 먹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코리안, do you know 저기? Yeah. This name 조기. Very delicious. 근데 좀 비주얼이 조금 네 쇼크긴 하죠. 지금 막 빨간
머리 보고 싶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또 I did it for AMA. 자, AMA를 위해서 또 빨갛게 염색을 했죠. 좀 살짝 좀 빨갛긴 해요. 근데 뭔가 이번 DNA 컨셉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좀 레드한 게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오기 전에 염색을 좀 했어요. Love your hair. Thank you. 어때요? 잘 어울려요? 두피 안 아프냐고요? 그렇죠. 사실 진짜 저희가 염색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컨셉이란 게 있으니까 항상 헤어 염색을 하는데 꾸준히 관리해주고 트리트먼트도 해주고. 근데 사실 진짜 이쁜 게 이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진짜 헤어 이게 아까 또 이야기에 이어서 또 헤어 컬러에 따라 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뀝니다. 단체 흑발을 원한다. 와우. 단체 흑발. 단체 흑발을 저희가 한 적이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이 제 허프. I'm your hope. 런호석. 런호석? 런 때 내 머리가 뭐였지? 약간 그 브라운빛 나는 블랙이었나?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미국 쇼 아직도 많은 스케줄이 남았어요. 이제 뭐 AMA 시상식도 있고 엘렌 쇼 뭐 등등 진짜 많은 인터뷰들과 또 라디오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진짜 저는 아 뭐랄까 어우 진짜 진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아직까지 팬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에게 이렇게 큰 시상식에 와서 무대도 하고 또 쇼 프로그램도 나가서 이렇게 저희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정말 저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많은 응원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아 저는 정말 행복한 라이프를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전 지금 제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Love myself. 아 또 런말셉 하니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런 책을 읽고 있어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레오 버스카글리아 지음. 이 책이 진짜 되게 자기 자신을 뭔가 알 수 있는 읽어가면서 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책이에요. 자기 삶에 대한 확신과 내일을 여는 지혜. 세계인이 감동한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학 사랑학 특강.
이 교수님이 정말 자기 자신이 여기서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Oh, living, loving, running.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저도 아직 솔직히 다못 읽었어요. 이제 제가 진짜 책을 읽으면 정말 졸려요. 와, 진짜 너무 졸리거든요. 정말 이 정도 읽은 것도 정말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졸린데 이 책은 꼭다 읽어보려고요.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둔둔둔. 인상 깊은 줄이요? 직접 찾아서 한번 사서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해요. 좋은 책. 마이크 드랍. 마이크 드랍. 어우, 매워. 아우. 근데 맛있어요. 굿. 마이크 번지. 여러분, 마이크 드랍 좋아요? 사실 마이크 드랍 진짜 제가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를 여러 퍼포먼스를 진짜 좋아하지만 마이크 드랍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때까지 쳐왔던 그런 올드스쿨 힙합을 좀 녹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춤출 때 재밌는 곡인 것 같아요. 뭔가 트렌디한 느낌도 있고 초반 도입 부분에 또 올드스쿨한 또 힙합을 또출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좀 다시 춤을 연습을 하고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아무래도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춤에. 네. 춤이 진짜 재밌는데. 정말 재밌어요, 춤. 세상에 정말 많은 춤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호번더 스트리트 진짜 시간만 생긴다면 뭐랄까 좀 되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능은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이제 전문적인 댄서 형님들을 뭔가 초대를 해서 같이 연습을 한다던가 우리 제가 직접 배운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좀 방송을 통해 해보면 어떨까, 라이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또 한국에 진짜 멋진 형님들 많거든요. 춤잘 추시고 뭐 제가 옛날에 있었던 소속되어 있었던 크루 형들도 있고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국 콘서트, 야, 한국 콘서트 그렇죠. 다음 달이에요. 12월. 여러분 다들 뭐 티켓팅 했나? 티켓팅 했죠? 네. 다들 오시는 분, 손. 없어요? 진짜 재밌을 거예요, 한국 콘서트. 윙스를 마무리하는 그런 콘서트이기 때문에. 스포. 아, 사실. 제가 막 뭐, 많은 스포는 못하겠네요. 여튼. 여튼 딱 하나 해드릴게요. 딱세 글자로. 다르다. 다르다. 끝. 꼭 와라. 올콘 다 가신다고요? 와우. 럭키. 볶은?
아직 V앱 지금 1,000만 안 됐잖아요, 여러분. 아, 저를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예? 지금 먹고 있는데 복근 이야기가 웬 말이니? 아, 진짜 깜놀하네, 진짜. 당황스럽네. 와, 진짜 댓글이 진짜 많아요. 와, 진짜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들 이렇게 해주시네요.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가 있죠. 또그 좋아하는 노래를 좀 잠깐 틀어볼까? 지금 댓글들에서 뭐 제가 저랑 남준이가 인터뷰에서 말해서 그런가? 그런 글들이 좀 올라오네요. 아, 요즘 진짜 이거 꽂힌 노래가 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몰랐어요. 예. 제가 아무래도 춤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와, 내가 이렇게 음악에 대한 열정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예. 요즘 생각해보면 되게 멤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랩몬스터나 이제 슈가 형이 이제 곡 메이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비트 메이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정국이가 요즘 비트를 씁니다, 여러분. 심지어 잘 써요. 네. 사실 저도 이렇게 막큰 개념이 없고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정국이도 정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정국이는 진짜 생각해보면 그냥 이런 연예인이 되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진짜. 네. 뭐랄까, DNA 자체가 연예인 DNA야. 부럽노. 그렇죠. Sorry. RM. 그렇죠. RM, sorry. 우리 또 남준이가 또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RM으로. 여러분 다들 RM으로 불러주세요. RM. RM. 거꾸로 하면 MR. 여러분 MR 주세요. RM, RM, MR. RM. 사실 진짜 뭐 제가 이제 옆에 있었으니까 남준이가 정말 많은 그런 고민을 통해 한 결정이에요. 네. 옆에서 봐온 친구로서 또
그 이름에 대해서 또 애정을 갖고 제가 또 많이 우리 RM을 우리 불려줘야지. RM MM. 그래서 벌써 여러분 지금 라이브 한 지가 지금 30분이 넘었어요. 예. 예. 지금 사실 뭐 얼마 먹진 않았지만 사실 이야기하면서 먹으면 사실 잘 많이는 안 들어가네요, 네. 여러분 뭐한뭐 기른자하면 이제 10분 정도 더할 예정인데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두둔두두 두둔두두. 사실 이 라이브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네. 응? 궁금한 거 있으면 진짜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밥 먹고 뭐할 예정인가요? 밥 먹고 사실 일단은 좀 씻을 예정이고요. 씻고 좀그 믹스의 곡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될게 있어가지고 그 곡을 좀 정리를 하다가 바로 잘 예정입니다. 이게 요즘 스케줄이 계속 오전에 시작해요. 그 오전도 아니라 거의 새벽에 시작해요. 예.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일찍 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요즘 진짜 저는 확실히 저는 뭐 잠을 포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타입인 것 같아요. 예. 잠은 진짜 꼭 자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타입이랄까? 예. 와, 잠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잘 주무세요, 진짜. 아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약간 시차도 있는 거긴 한데, 잠꼭 자야 겠다. 아이고, 호번스 많이 기대해 주시고, 호번스는 꼭 시간이 나면 할게요. 네. 그리고 이런, 렘라 성인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곡을 만드는 뭔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없지 않아 그런 공연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도 있어요. 예. 저도 사실 꿈꿔왔던 거고, 그런 콘서트는 꼭, 뭐랄까,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또 좋은 곡이 나오면 또 공연할 때도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때 많이 와주실 거죠? 만약에 공연을 한다면 라이브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할게요.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네. 응? 자, 사실 진짜 언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응. 아, 올해는 제가 올해 목표로 삼았던 게 언어 공부랑 믹스테이프였는데, 아, 이거 잘만 하면 둘 다, 내년 초반으로 미뤄질 수도. 하여튼, 여러분들과 좀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면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게요. 아하, 아우, 진짜 많다, 댓글이. 아, 뭐, 요즘 인터뷰를 돌고 있는데, 이제, 뭐, 간단한 것들은 이제 영어로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네. 야, 이거 진짜, 와, 이건, 와, 질문이 정말, 심지어 채널 플러스에서 왔어요. 이 질문은 진짜 신박하네요. 누구 방구 냄새가 제일 독해요? 와, 이거 방구 냄새. 야, 여러분. 방구 냄새. 방구 냄새, 와. 여러분, 응? 방구 냄새요? 그걸 알고 싶습니까? 이야기하기도 좀 거시기 하네요, 네. 멤버들 지금 뭘 해요? 멤버들이요, 지금. 아마도 각자 이제 씻고 되게 쉬고 있을 거예요. 예.
각자 편하게 씻고 쉬고 있을 겁니다. 지금 10분이 되는데 정확히 제가 9시 15분쯤에 V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많은 이야기를 이 라이브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자주자주 이렇게 켜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게요, 시간이 된다면. 호비 가지마. 엄청난 댓글입니다. 유유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호바 도토리 가방 버려. 여러분, 나의 사랑스러운 그 가방을 버리라는 거야? 도토리 주머니, 지금 도토리 주머니 말씀하시는 거죠? 도토리 주머니. 응? 여러분이 싫다면 좀만 쓰다 버릴게요. 약간 애장품 그런 거할때내 도토리 가방 올릴까? 아, 맞다. 아니구나. 아. You're a good singer. Thank you. 노래 욕심이 좀 있긴 하죠. 와, 진짜 영어 많다. Yeah, chill. 뭐 여러분 이슬 라이브요? 아 이제 저도 알코올에 약해요. 네, 술을 잘못 마십니다. 한잔 먹어도 빨개져요, 여러분. 아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네요. 다 보고 싶어요, 많은 팬 여러분들. 지금 수업 시간 중이에요. 미안, 미안하다. 피리 소리 따라와. 와우. 뭐냐? 쥬아나님께서 해주신 당신은 자유형 랩을 할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직역 그대로 하셨나봐요. 프리스타일 랩을 할수 있습니까? 이런 직역을 한국말로 치셨나봐요. 자유형 랩을 할수 있습니까? 자유형 랩 괜찮은데? 자유형? 자유형? Yo! 지금 굉장히 프리하지 않습니까? 자유형 랩, 진짜 좋대. 완전 좋아. Love you, J-Hope. 여러분, 2분 남았어요. 입술 하트 해달라고요? 지금 입에. 근데 여러분, 밥 먹고 바로 했잖아요. 가디마 바닥바닥거리는 거. 넌 나의 천사.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더 좋은 모습으로 이 스케줄을 완벽하게 뭔가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여러분 중요한 스케줄에 왔잖아요, 이렇게. 네. 세계적인 시상식에 왔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윙크 한번 보여달라고요? 와우. Good luck. 아, 애교 장난 아니지? 핸드 키스. Thank you. You see me? Yeah, I see you. 사이다가 좋아? 콜라가 좋아? 저도 뭐 그냥 탄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오케이, 여러분 15분이에요.
뭐 짧다면 짧은, 길다면 긴 이런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여러분 진짜 잘 스케줄 잘 하겠습니다. 잘 하고 또 돌아갈게요. 또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또더힘 얻어서 파이팅 할게요. 네. 진짜 여러분 방탄소년단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방탄소년단 BTS 여러분 방탄 Do you know BTS? 오케이,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또 올게요. 아하. I love your army. Bye bye.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되게 끄기 아쉽다. 어떡하지? 미치겠네, 진짜. 끄기 아쉽냐? 이거 버튼 하나 누르면 꺼지는 거잖아. 이게 진짜, 와, 버튼 하나 누르면 세계, 많은 각기, 이팬 여러분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버튼 하나 꺼지면 그 모든 게 종료가 됩니다.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지금 58만 4천 명이 보고 있는데, 와, 이 58만 4천 명이 순간에 이 내 손짓 하나로 모든 게 꺼져버립니다. 와, 이거 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여튼 자주 찾아올게요. V라이브로. 감사합니다. 안녕! 와, 이거 크게 왜 이렇게 아쉽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좀만 더 할까? 안녕. 잘 자요. 아, 그리고, 화이팅!